10장에서는 비욘드 젠서벌에서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젠서벌을 넘어서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지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우리 일단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어싱크 어웨이트 기억나시죠? 그런 어싱크 어웨이트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ETS 테이블이라고 하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도 다루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여시면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의 있는 챕터 10장의 리스트와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좀 다른, 만약에 다르다면 그거는 제가 추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삭제하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단하게 이번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메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롱잡이라고 해서 하나의 IX 방향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롱잡이라고 하는 베리어블에다가 이런 펑션을 담았습니다. 펑션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인딩이라고 표현하죠. 롱잡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펑션을 바인딩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펑션을 이베리에이션해서 이베리에이션한 결과가 롱잡에 담겨졌는데, 이 이베리에이션은 엑시큐션하고 다릅니다. 엑시큐션은 펑션을 실행해서 실행한 결과를 담는 것이고, 이베리에이션은 그냥 펑션을 펑션 그 자체로 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고 하는 variable 있고, 여기다가 1 더하기 3 담게 되면 A는 1 더하기 3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가 담겨 있어요. 그렇죠? 그럼 1 더하기 3을 evaluation 한 결과가 4가 나왔단 말이죠. execution이 아니라 evaluation 한 결과입니다. 펑션을 evaluation 하면 어떻게 되나요? 펑션을 evaluation 해서 return하게 되면 그냥 펑션입니다. 그죠? 이 펑션. 그렇죠? 이게 여기에 담기는 겁니다. 롱자. 지금 이름도 똑같죠? 펑션 21.126509 쭉 나누는데, 요거 레퍼런스 넘버라고 하는데, 이 레퍼런스 넘버가 어떻게 구해지는지도 나중에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특히 나중에 보안 메커니즘에 굉장히 활용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나중에 아마 에피소드 30번 150번 정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해서 이 태스크 롱잡이라고 하는 어떤 바인딩, 펑션 바인딩을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요렇게 또 구성을 했어요. 이번에는 태스크라고 하는 바인드에 태스크 어싱크 롱잡이라고 하는 것을 바인딩으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어싱크는 스폰과 비슷해요. 스폰과 비슷한데 스폰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스폰과 비슷한가 similar to 스폰. 근데 스폰과 다른 점은 뭐냐니까, 스폰은 우리 슈퍼바이저 이전에 공부했던, 이전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슈퍼바이저의 슈퍼비전 트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태스크는 슈퍼비전 트리에 들어가게 돼요. 슈퍼비전 트리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에 태스크 싱크 롱잡을 담았습니다. 담으니까 이런 게 떴어요. 좀 태스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스트럭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태스크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그래서 오늘 PID 있고, 지금 PID 170 되어 있고, 레퍼런스 넘버, 조금 전에 봤던 펑션 레퍼런스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일단 위에 두 가지만 보자면, 오너는 뭐예요? 오너는 이 태스크 싱크를 실행한 프로세스의 PID입니다. 그거는 지금 셀프죠. 셀프 104번이잖아요. 104번이 들어가게 되어있고, 그러니까 요 태스크 어싱크를 실행한 주체가 지금 셀프인 요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싱크함에서 롱잡이라고 하는 이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을 스폰을 합니다. 스폰을 해서 만들어진 프로세스가 117번이에요. 그죠? 아직 실행은 되지 않았어요. 실행은 되지, 이걸 execution 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단지 이렇게 담아 이런 structure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task sync하는 역할입니다. 그죠? 그럼 이 structure를 어디 쓰느냐니까 await에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task await에 이 task라고 하는 structure를 전달하면은, 그러면은 이 await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 펑션을 불러와서, 이런 특정한 펑션을 불러와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이렇게 some result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뭐예요?
여기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이걸 실행을 시켰다고 했나요? 그렇죠. 실행이 됐죠. 태스크 싱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롱잡을 넣을 때 지금 리턴되는 값이 태스크 스트럭트 넣잖아요. 이 스트럭트가 나올 때 이미 이 펑션은 실행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되면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롱잡하고 요만큼만 먼저 하죠. 아니죠. 전체를 다 넣겠습니다. 요만큼을 다 전체를 다 같이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2초 뒤에 이게 실행될지 2초 걸리죠. 다시 보겠습니다. 1초, 2초, 2초 뒤에 sum result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1초, 2초 뒤에 sum result가 나왔잖아요. 여기 2초를 잘 그려놔서 그런 거예요. 그럼 3초로 좀 바꿀까요? 시간 좀 더 정확하게. 자, 그렇다면은 요만큼만 담아서 둔 거예요. 지금 스트럭트 이렇게 리턴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요게 실행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요걸 넣어서 이 결과가, 그러니까 sum result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sum result가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시간을 걸려서 나오는지 보면 되겠죠. 바로 나오잖아요. 바로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요 문장 task async에 롱잡을 넣는 순간 요게 실행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떤 말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다른 예제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async를 통해서 이미 프로세스는 시작이 됩니다. 이 async를 통해서 이 펑션이 실행 단계에 들어가게 돼요. execution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는 evaluation 단계입니다. 그죠? 여기는 evaluation이에요. 어디다 적을까요? 뭐 자, 여기가 evaluation. evaluation이고 그리고 여기서는 execution입니다. execution. 지금 equal 규율을 두고 오른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른쪽. equal 규율을 두고 오른쪽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execution이 일어나고 여기 오른쪽 이 부분에서 evaluation이 발생하는 겁니다. evaluation과 execution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task wait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락이에요. synchronous 합니다. synchronous. 스펠링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싱크로너스 하긴 했는데 이것이 await 자체는 싱크로너스예요. 그 싱크로너스 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블락되고. 그죠? 이걸 다 적어놔버렸어. 이제 지우겠습니다. 다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동시에 넣으면은 보면은 블락된 상황으로 기다리고 있죠. 그런 다음에 sum result가 나오고 난 다음에 IX29번이 도출되잖아요. 표시되잖아요. 그죠? 이게 블락킹이에요. 얘는. 얘는 블락킹, await는 블락킹인데 async는 블락킹이 아닙니다. 얘는 asynchronous예요. 말 그대로. 얘는 asynchronous하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리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만큼을 요만큼만 해서 바로 이게 리턴되죠. 그죠? 2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리턴되잖아요. 그러니까 async라고 하는 이 부분 얘는 asynchronous에게 실행하고 await는 synchronous에게 실행됩니다. 두 가지가 달라요. 그 차이점. 자, 그래서 요런 예제를 보죠. run carry라고 해서 이번에는 요런 것도 비슷한 겁니다. 역시 2초는 좀 그렇습니다. 3초 정도 할게요. 그래야지 정확한 차이가 드러날 거예요. 3초 되게끔 run carry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남 맵에서 1번부터 5번 사이를 태스크 어싱크에다 담습니다. 그죠? 태스크 어싱크에 땅땅땅땅 하나씩 담죠. 자,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5개의 PID가 만들어졌죠. 188번부터 192번까지 5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남 맵에서 태스크를 await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제가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즉각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3초 기다려서 나올까요?
즉각 나오죠. 그죠? 왜 어싱크를 시작할 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execution 되잖아요. 그죠? wait는 그 결과를 꺼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이만큼을 다 같이 동시에 실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3초가 걸릴 겁니다. 1초, 2초, 3초 결과. 그죠? 자, 그런데 마지막 퀴즈를 또 하나 더 낼까요? 어떤 거냐니까 여기 있는 요것을 요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파이프를 이용을 했어. 그런데 뭔가 미완입니다. 미완이죠.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빠진 부분을 채워서 요것이 요만큼이 그러니까 잘 안 보이나요? 위에 연습과 같도록 한번 구성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